원피스 실사판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원피스 원작과 유사하나 스피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스토리를 제외하거나 합체가 된 스토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이몬과 루피의 만남이 삭제되었으며 돈 클리크의 분량도 사실상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원작에서는 오렌지 마을에서 나미와 처음 만나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루피와 나미가 쉘즈타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원피스 실사판은 큰 틀은 원피스의 원작과 유사하나 세세한 틀은 조금씩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캐릭터들의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트블루 루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조끼가 있는데 루피는 그 조끼를 입긴 하나 자주 다른 옷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루피는 짚신을 신지도 않았습니다. 고잉 메리오를 만든 메리가 원작에서는 사망하지 않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캡틴 크로의 일격을 맞은 이후 우물에 버려지며 사망합니다. 그래서 밀지모자 일당은 메리를 기리기 위하여 메리가 만든 배에 고잉 메리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작에서는 루피의 할아버지가 거프라는 사실이 워터세븐편 막바지에 밝혀지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거프가 루피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스트블루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원작의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는 사실상 방심하지만 않으면 위기가 없었으며 그나마 아론에게 죽을 뻔하였으나 원피스 실사판의 루피는 캡틴 크로에게도 고전을 하며 아론에게는 1차전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차전에서는 아론에게 압도를 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원작에서는 조로가 미호크에게 패배한 이후 정신을 잃진 않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조로가 미호크에게 패배한 이후 꽤나 오랫동안 정신을 잃으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루피가 실수로 발라티에의 대포를 튕겨내버리며 발라티에가 부서져서 루피가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발라티에의 잡일꾼이 되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루피가 음식을 먹고 외상을 달아놓으라고 말하다가 제프가 이를 거부하며 잡일꾼이 됩니다. 원작에서 미스터 세븐은 SBS를 통하여 실루엣만이 드러났으며 미스터 세븐과 조로의 대결은 그려지지 않고 조로를 통하여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미스터 세븐과 조로의 전투가 공개되며 조로는 이도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미스터 세븐을 제압한 이후 미스터 세븐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원작에서는 조로의 직책이 애매하며 부선장인지 전투원인지 아직도 시원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조로가 스스로를 부선장이라고 부르며 나미와 루피도 조로를 부선장이라고 부르며 조로가 밀지모자 일당의 부선장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집니다. 원작에서는 주먹밥 소녀 리카가 조로에게 설탕이 담긴 주먹밥을 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초콜릿을 넣은 주먹밥을 줍니다. 조로는 리카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자 주먹밥을 먹으려 하였으나 헤르메포가 시비를 걸게 되며 조로가 이에 대응하다가 헤르메포의 협박 때문에 모건에게 불려갔고 모건은 조로의 재능을 알아본 이후 해군에 입대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조로는 묶이게 되어버립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조로가 헤르메포의 개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묶이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루피가 검을 찾아줄 테니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말하며 조로를 풀어주었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루피가 대가 없이 조로를 풀어주며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는 엮이게 되었고 힘을 합쳐 모건을 처리한 이후 조로는 얼떨결에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돈클리크가 루피에게 패배하며 미호크와 만나긴 하나 대결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돈클리크와 미호크가 만나며 미호크는 돈클리크를 심심풀이 삼아 도륙내고 있었고 돈클리크는 미호크에게 울분을 토해내나 미호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돈클리크를 반토막 내버렸고 돈클리크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작에서는 우속과 미호크가 만나지 않으며 미호크가 발라티에 찾아오지도 않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미호크가 발라티에 찾아오며 우속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속은 발라티에에서 만난 미호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속은 미호크에게 허세를 부리며 모험담을 들려주나 순진한 미호크는 이를 믿으며 우속을 인정해주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작에서는 거푸가 미호크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없으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거푸가 직접 미호크에게 밀즈모델당을 생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미호크는 거푸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곧바로 발라티에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호크는 밀즈모델당을 발견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조로가 미호크에게 대결을 신청하였고 흥미를 느낀 미호크는 이를 받아들이며 조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원작에서는 아로스토리의 핫지가 등장하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핫지라는 인물 자체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로는 아론파크에서 마땅히 싸울 상대가 없었고 잡졸만 양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나미가 가장 돈을 좋아하며 돈을 밝히는 모습을 자주 연출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의외로 조로가 돈에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며 나미는 돈을 좋아하긴 하나 돈이나 보물지도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위대한 항로로 향하는 지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위대한 항로로 향하는 지도 때문에 모든 사건이 발발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루피가 위대한 항로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모건의 해군 기지를 습격하며 조로와 나미를 영입하였으며 이후 버기와 아론이 위대한 항로로 향하는 지도를 루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루피와 버기 아론이 격돌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조로의 후배 현상금 사냥꾼인 요삭과 조니가 등장하며 이들이 발라티의 스토리에서 많은 비중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요삭과 조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아론이 발라티에 등장하지 않으며 나미가 코코야시 마을로 향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잉 메리오를 훔쳐 도주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아론이 발라티에 나타나며 루피와 1차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 대결에서 루피가 패배하게 되며 나미는 자연스럽게 배신을 한 이후 아론을 따라서 사라지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고잉 메리오를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지모자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타고 아론파크로 향했으며 원작보다는 더 순조로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아론이 나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강제로 끌고 가며 나미를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나미가 스스로 아론을 찾아가 자신을 아론 해적단에 넣어달라고 말하며 아론과 거래를 통하여 코코야시 마을을 되찾으려 합니다. 원작에서는 우섭은 첫 등장 당시 사실상 하는 일이 없는 백수였으며 동네 꼬마들을 데리고 해적놀이를 하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우섭은 카야가 운영하는 조선소의 직원으로 등장하며 어엿한 직장이 있는 직장인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우섭을 따라다니는 동네 꼬마들도 완전 삭제가 되었고 우섭은 해적놀이를 하는 인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섭은 가슴속에 아버지처럼 위대한 바다의 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우섭과 카야가 여사친, 남사친 정도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우섭과 카야가 마지막 작별을 할 때 키스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단순한 여사친, 남사친이 아닌 연인 관계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우섭이 귀환하게 된다면 카야와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제프와 쌍디가 처음 만났을 당시 제프가 쌍디의 배를 습격하였기에 쌍디가 제프와 맞서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쌍디가 제프를 보며 겁을 먹으며 구석에 숨어있다가 제프가 자신이 만든 요리에 향신료를 넣자 분노하며 자신의 요리는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쌍디와 제프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원작에서 쌍디는 제프와 헤어질 때 빌어먹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계자를 하며 제프에게 절을 한 이후 발라티에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쌍디가 배에 탑승한 이후 선체로 눈물을 흘리며 빌어먹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도계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도계자를 하는 것이 큰 임팩트가 있으며 감동적인 장면인데 쌍디가 선체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은 무언가 맛이 없다고 말하며 조금은 아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도계자를 하는 것을 뺀 이유는 원피스 실사판을 제작한 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며 미국에는 도계자 문화가 생소하며 도계자를 하는 게 오히려 흐름을 끊는다고 생각하였기에 쌍디가 도계자를 하는 장면을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작의 쌍디는 여자를 너무나도 밝히며 미녀를 보면 코피를 뿜어대며 눈에 하트를 띄우는 게 일상입니다. 심지어 어인섬에서는 시라오시를 보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며 과다출혈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의 쌍디는 여자를 좋아하긴 하나 여자를 많이 밝히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여미새들보다 여자를 덜 밝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남자 선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특히 루피의 말에 항상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보이며 충성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앙숙인 조로와도 은근히 잘 지내며 처음으로 합을 맞추었음에도 환상적인 콤비를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조로와는 계속하여 뒤격태격거립니다. 원작에서 알비라는 거울을 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적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며 무력과 명성보다는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이 바다에서 가장 강한 해적이 누구냐? 라고 물으며 외모보다는 힘과 명성에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작에서 알비드는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미끌미끌 열매를 먹게 되며 순식간에 체중이 감량하게 되고 이뻐진 모습으로 버기를 만나게 되며 버기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알비다가 미끌미끌 열매를 먹지 않고 버기를 만나게 되며 원작에서는 버기를 선상에서 만나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버기와 알비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게 되며 루피라는 공통의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원작에서 버기는 해적왕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보물만을 얻는데 혈안이 된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 버기는 해적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하여 해적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격이 확실히 바뀐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버기가 해적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로 설정이 바뀌게 된 이유는 원피스 최신화에서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며 공식적으로 원피스를 찾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버기와 아론이 만나지 않으며 대화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버기와 아론이 만나며 아론의 수하인 쿠로우비가 버기를 납치한 이후 아론은 버기를 통하여 루피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또한 아론은 버기의 몸통을 통째로 박제해버렸고 버기는 복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밀짚모자일당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아론파크의 위치를 밀짚모자일당에게 전달해주었고 밀짚모자일당은 아론파크에 도달합니다. 원작에서는 버기의 소아 모디가 전투에 참전하며 모디의 애완동물인 리치도 전투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모디가 모습만 드러낼 뿐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으며 리치도 존재만이 암시될 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캐버디가 조로에게 별다른 원한도 없으며 조로를 고문하지도 않고 곧바로 조로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조로가 캐버디의 형을 죽여버려 캐버디는 조로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붙잡힌 조로를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가 풀려나게 되며 캐버디와 조로는 대결하게 되었고 조로가 승리를 거둡니다. 원작에서는 동강동강 열매는 참격에만 무적같은 모습을 보이며 타격을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동강동강 열매가 참격은 물론이고 타격마저 일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버프를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작에서 루피는 고무인간이기에 타격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괴랄한 힘을 가진 거프의 타격만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타격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루피가 타격을 무시하지는 못하며 특히 아론의 타격을 맞고 루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됩니다. 원작에서는 캡틴 크로가 자신의 필살 기격인 작사를 자유롭게 컨트롤하지 못해 동료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조차 작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크로가 작살로 추정되는 고속이동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스피드만큼은 최상위권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검은 고양이 해적단의 선원들이 대거 출연하며 장고, 삼, 뿌찌 일반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고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으며 현재 해군에 입대하여 활약하고 있기에 사실상 캡틴 크로만큼이나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장고가 등장하지 않으며 이름만이 언급됩니다. 또한 일반 선원들 역시 등장하지 않으며 샴과 뿌찌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샴과 뿌찌의 분량은 크게 늘었으며 샴과 뿌찌는 합을 맞추어 조로를 상대합니다.
원작에서는 조로가 미호크에게 패배한 이후 큰 상처를 입으나 정신을 잃진 않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조로가 완전히 기절하며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에 루피가 제프를 찾아가 조로를 살려달라고 말했고 제프는 방어회를 떠서 방어 껍질을 조로의 상처에 덮어주며 응급조치를 취해주었고 조로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원작에서는 제프와 거프가 만나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프와 거프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거프가 루피를 찾기 위하여 발라티에로 오게 되며 제프와 마주하게 되었고 거프와 제프는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묘사되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프가 거프에게 루피를 보며 골드로저와 닮았다고 말하였고 거프는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원작에서는 처형 집행인 두 명이 로저를 처형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처형 집행인 외에도 거프가 함께 처형식에 참가하여 로저의 처형을 지휘합니다. 원작에서는 미호크와 거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없으며 그나마 거프가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의 참격을 바라보는 것이 거프와 미호크가 엮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거프와 미호크가 꽤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거프는 미호크에게 연락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생포해오라고 명령하였고 미호크는 명령을 듣기 위하여 곧바로 발라티에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후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을 마음에 들어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체포하지 않았고 거프는 미호크를 자신의 배로 불러들여 미호크를 추궁하나 미호크는 왜 이러시나 저는 명령 같은 거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매우 분노하며 집무실을 박살내버립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칠무해가 위대한 항로에서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위대한 항로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해적은 사왕입니다. 원작의 인물들은 키가 매우 다양하며 거프나 로저 같은 인물은 키가 대략 3m나 되는 초장신들입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3m나 되는 배우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굳이 CG를 사용하여 편집을 하는 것도 낭비이기에 거프나 로저 같은 장신들도 현실적인 인간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피스는 대표적인 불살주의 작품으로 웬만해서는 등장인물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메리, 미스터 세븐이 사망했습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샹크스가 그네의 주인으로부터 루피를 구해줄 때 확실하게 배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것이 묘사되며 잠깐이나마 그네의 주인이 의식을 잃는 듯한 묘사가 나옵니다. 원작에서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바다에 몸이 닿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바닷물이 몸에 닿기만 하더라도 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원피스 실사판은 원피스가 1000화 이상이나 진행된 이후에 제작되었기에 초창기의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신화의 떡밥들이 등장하며 최신화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이스터에그처럼 작품 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모음이 아론의 수화로 등장하여 루피와 쌍디에게 얻어맞으며 아론에게도 혼나는 장면이 나오나 원피스 실사판에서는 모음이 등장하지 않으며 모음은 지도에 그려진 동물 중 하나로만 등장합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헤르메포는 첫 등장 당시 장발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헤르메포의 머리를 잘라버리며 헤르메포는 결국 원작과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됩니다. 발라티에는 쌍디와 제프를 제외하면 파티와 카르네라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있는데 원피스 실사판에는 파티만이 등장하고 카르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티 역시 거의 분량이 없습니다.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원피스 실사판에는 거프가 루피와 만나 잠시나마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시험을 통해 루피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며 결국 루피의 꿈을 응원해주는 장면을 연출합니다.